감독님 이쪽에 앉으시고 김아중 씨 가운데 주원 씨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질문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그 박철민 선배님이랑 그 광식의 동생 광태라는 작품을 함께 했는데 같이 촬영하는 신이 없어서 그 현장에서 많이 뵙지는 못했어요.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이제 뭐 김현석 감독님과 박철민 선배님과 같이 이렇게 잘 친목을 다지고 있거든요. 저도 그 대본의 그 역할을 볼 때마다 너무 재밌는데 누가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태현이 형한테 그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래 해! 이랬어요. 범인을 알아볼 수는 없겠죠. 근데 상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프로파일러는 어떤 사건을 보고 또 그 주위에 있는 것, 또 그 주위에 뭐 사람들 하여튼 모든 걸 이렇게 퍼즐을 맞춰나가면서 하는 그런 작업인데 되게 엄청 착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착할까?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?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고 혼자 이렇게 좀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. 우선 해줄 수 있죠. 예, 뭐 사랑하는 사람 앞부터 한다면은 당연히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못할 게 뭐 있겠어요. 예. 예, 저는 사실은 노래 부르는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팬미팅, 저를 이제 보러 와주신 팬분들 앞에서는 가끔 노래를 하고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그때 팬분들한테 불러드릴 때 기분은 참 좋아서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원해서 노래 부를 일이 생기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오른쪽도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. It's me.